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내일 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전을 치릅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정예 멤버를 모두 가동해서 화끈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2차 예선 6전 전승으로 일찌감치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슈틸리케 감독은 실험보다는 화끈한 승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정예 멤버 출격을 예고했습니다. 관심을 끄는 최전방 공격수로는 대표팀에 하루 늦게 합류해 제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석현준 대신 국내파인 이정엽이나 황의조가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대표팀은 지난 레바논 원정에서 3-0으로 완승하는 등 역대 전적에서 8승 2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대표팀은 이번에도 화끈한 골잔치와 함께 7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 기록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대표팀의 유니폼 입는 순간부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선수들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라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2016년 첫 A매치인 레바논전은 이미 입장권 2만 5천 장이 예매됐을 정도로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SBS 하성용입니다.